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사물 인터넷, IoT 시대를 맞아서 IoT 허브 역할을 할 가전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IoT 기술을 품은 가전이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냉장고 안을 스크린에서 한눈에 보여줍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속을 확인한 뒤 곧바로 와이파이로 연결된 스크린을 통해 부족한 식재료를 인터넷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선보이는 삼성전자의 이 냉장고는 이처럼 IoT 기술을 한 대 품었습니다. 냉장고의 모든 정보들이 스마트폰과도 연동돼 집 밖에서도 언제든 냉장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영상과 음악까지 재생할 수 있어서 식재료 관리부터 콘텐츠 공유까지 척척 해내는 IoT 허브 제품입니다. 기존 냉장고의 틀을 넘어 새로운 가전제품으로 진화한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본격적으로 출시해서 스마트 가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주방의 허브가 냉장고라면 거실의 허브는 TV. 스마트 TV는 연결된 주변 기기는 물론 보안 카메라와 조명까지 제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과 연결돼 다양한 콘텐츠를 TV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TV가 사물 인터넷의 허브 역할을 하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초고화질은 필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 공개한 퀀텀다 TV와 거대한 전시장 천장을 빼곡하게 수놓은 LG 올레드 TV가 CES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올레드는 백라이트가 없는 자체 발광 소자로서 완벽한 블랙을 재현합니다. 디스플레이의 발전으로 TV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CES에선 미래형 디스플레이들도 집중 조명됩니다. 돌돌 말렸다가 펼쳐지는 TV, 유리창을 대신할 투명한 TV, 앞과 뒤에서 모두 영상을 볼 수 있는 양면 TV의 등장도 머지않았습니다. 이번 CES를 기점으로 올해가 TV 산업 변혁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